자, 천구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을 향해 둥근 공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천구죠. 태양은 이 천구 내에서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 지구를 세로로 가리러 지르는 점이 하늘의 북극이고 하늘의 남극입니다. 그리고 중간을 가로지르는 점이 하늘의 적도예요. 조디액은 하늘의 적도보다 약간 경사지게 있어요. 23도, 28분간 이렇게 약간 경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사지게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절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태양이 이렇게 상향을 하는 시점이요. 상향을 하게 될 때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향을 시작할 때 밤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태양이 적도와 만나는 점, 조디엑과 적도가 교차하는 점에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주분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장 북쪽에 이르렀을 때 하지가 일어나는데 그때 낮이 가장 길어지죠. 그 시점을 기준, 하지를 시점을 기준으로 태양이 하향을 시작합니다. 그 하향을 시작할 때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동지에 이르렀을 때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졌다가 이제 상향을 시작하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가 일어날 때 여름이 되고 동지가 일어날 때 겨울이죠. 이렇게 조디엑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지구상에 뚜렷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동지점을 사이디를 배드기 점성학에서는 실제 동지보다 약 2, 3주 가량 늦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에서 동지, 그러니까 태양이 상향을 시작하는 시점이 인도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 문화 행사 시점인데요. 그 동지점을 행사를 인도에서는 실제 동지보다 2, 3주 가량 늦은 약 1월 중순쯤에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춘분쯤을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춘분쯤의 진행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이디를 베딕 점성학에서 계산하는 출생 차트하고 트로피컬 베딕 점성학에서 계산하는 출생 차트는 약 한 개의 사인이 차이가 납니다. 도표를 통해서 다시 볼게요. 지구를 중심으로 조디엑이죠. 태양이 산양자리에 들어올 때 춘분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천칭자리에 들어올 때 추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태양이 개자리에 들어올 때 하지가 일어나요. 태양이 아그자리에 들어올 때 동지가 일어나요. 이렇게 조디엑 내에서 일어나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일어나는 이런 움직임들은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의 길과는 달리 달은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 조디엑과 병행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죠. 태양이 한번 회전하는 데는 약 1년 12개월이 걸리지만은요, 달이 지구를 한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8일, 29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끼워서 이렇게 달과 태양의 그 움직임을 서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분명히 달의 길과 태양의 길은 서로 다른데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조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달의 움직임은 우리의 속옷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겉옷과 속옷이 같이 움직이지 다르죠. 같이 단추가 같은 곳에 병렬이 안 되죠. 그런데 사이디를 배드기 첨상학에서는 라일이 아얀 남샤를 사용하고 충분점의 진행을 충분점을 다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충분점의 진행을 염두에 둬서 이 달의 움직임과 조디에게 움직임을 같이 병행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트로피컬 배드기 첨상학 사이드를 배드기 첨상학에서 산출하는 출생 차트는 서로 한 개의 사인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조디엑 사인들을 다시 그림으로 나타낸 차트인데요. 첫째 자리가 산양 자리, 두 번째가 황소 자리, 세 번째가 상둥이, 네 번째가 개 자리, 다섯 번째가 사자 자리, 여섯 번째가 처녀 자리, 일곱 번째가 천칭 자리, 여덟 번째가 정갈 자리, 아홉 번째가 인마 자리, 열 번째가 악어 자리, 열한 번째가 물병 자리, 그리고 열두 번째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양 자리가 첫 자리인 사람하고 물고기인 사람, 물고기 자리인 사람하고 우선 신체적인 특성부터 달라요. 산양 자리가 첫 자리인 사람은 대체로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적응적이고 빨라요. 생각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물고기 자리가 첫 자리 상승궁인 사람은 체구가 보통 체구이고요. 그리고 성격이 대체로 유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신체적인 상승궁에 따라서 우선 신체적인 특성부터 달라지는데 사이드릴에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물고기 자리가 상승궁인 사람이 트로피컬 조디에게서 계산하게 되면은 산양 자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두 자리 상승궁 특성들이 우선 신체적인 특성부터가 다른데 그런데 현재 사이드릴 첨성학에서는요 충분점의 진행을 계속 계산을 해서 이 사인들을 실제적인 사인보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의 사인 뒤로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릴 배드기 첨성학에서 계산한 차트하고 트로피컬 시스템에서 계산한 차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은 혼동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도 1993년 그때 처음 배드기 첨성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약 20년가량 사이드릴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사이드릴 시스템을 사용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해 왔는데 그런데 제가 제 직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상담은 잘해주는데 정작 제 인생의 해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언스트 윌헴의 새로운 배드기 첨성학 시스템, 트로피컬 배드기 첨성학 시스템을 알게 됐어요. 트로피컬 배드기 첨성학을 이용해서 비로소 그때까지 풀리지 않던 많은 삶의 의문점들이 풀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사이디를 배드기 첨성학에서 트로피컬 배드기 첨성학으로 전향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어지는 강의에서 이런 차트나 하우스나 사인들이 가진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자, 이 차트를 산출하는 방식이 남인도식하고 북인도식이
있어요. 남인도식은 라시 위주로 차트를 산출을 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 조디액이 사냥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디액을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이 위치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라시 위주 차트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생시에 따라서 이 빨간 줄을 걷죠. 이것만 이동을 하면서 각 개인의 출생 차트에서 상승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이 지구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 시계 방향으로 도는 실제적인 태양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차트가 남인도식 차트예요. 그런데 북인도식은 북인도에서는 라시 위주 차트가 아니라 하우스 위주 차트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를 위주로 하는, 나를 기점으로 하는 그런 출생 차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나의 인생 그 출생 차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첫 번째 하우스고요. 두 번째 하우스고, 세 번째 하우스고, 네 번째 하우스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하우스 위주의 시스템이 북인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인들이 하우스는 바뀌지 않고 이렇게 사인들을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사인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이두 차트가 각자 가진 장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두 차트를 공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공용하시는 것이 첨성화 공부를 하시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왜냐하면 두 차트가 각자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남인도식의 차트를 먼저 사용하시는 게 훨씬 북인도식의 차트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승궁을 남인도식에서는 이렇게 선만 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트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북인도식은 이렇게 하우스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라시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차트들을 계산할 때마다 이게 따로따로 다른 차트들을 계속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인도식의 차트를 먼저 사용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그리고 북인도식도 같이 배우시면서 하우스 시스템 위주 차트에도 익숙해지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여기 하우스나 라시들에 대해서 그리고 행성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